시가 내게로 왔다. 김용택이 사랑한 시. 궁금한 일. 박수근의 그림에서. 장성남.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치어다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은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아랄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랐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멋쟁이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이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빛들이면은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뻐꾹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시, 파블로 네루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밤의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불렀어. 또는 혼자 돌아오는데 말이야.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건드리더군.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입은 이름들을 도무지 대지 못했고 눈은 멀었으며 내 영혼 속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 열이나 잃어버린 날개 또는 내 나름대로 해보았어. 그 불을 해독하며 나는 어렴풋한 첫 줄을 썼어. 어렴풋한 뭔지 모를 순전한 넌센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순수한 지혜. 그리고 문득 나는 보았어. 풀리고 열린 하늘을, 유성들을, 고동치는 논밭, 구멍 뚫린 그림자, 화살과 불과 꽃들로 들쑤셔진 그림자, 휘감아도는 우주를. 그리고 나, 이 미소한 존재는 그 큰 별들 총총한 허공에 취해. 길. 박수근의 그림. 허민하. 입진 겨울 가지 끝을 부는 회초리 바람 소리 아득하고 어머니는 언제나 나무와 함께 있다. 울부짖는 고난의 길 위에 있다. 흰 수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한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다른 아이 손을 잡고 8팔자 걸음을 걷고 있는 아득하고 먼 길. 길 끝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언제나 머리 위에 광주리를 이고 또는 지친 빨랫거리를 담은 대야를 이고 바람소리 휘몰아치는 길 위에 있다. 일과 인내가 삶 자체였던 어머니. 짐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머니. 손이 모자라는 어머니는 허리 흔들림으로 균형을 잡으며 걸었다. 아득하고 끝이 없는 어머니의 길. 저무는 길 너머로 사라져가는 어머니. 길의 끝에서 길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머니. 하악길 담벼락 붙어 서서 따뜻한 햇살을 쪼이던 내 눈시울 위에 환하게 떠오르던 어머니. 어머니. 나의 눈시울은 어머니를 담은 바다가 됩니다. 어머니의 바다는 나의 바다를 안고도 흘러넘칩니다. 어머니 들립니다. 어디까지 와 있나? 임정리 아직 멀었나? 어디까지 와 있나? 골목 끝에 부는 바람소리. 나는 한 마리 매미처럼 어머니 등에 붙어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걸었던 바람 부는 길을 이젤처럼 둘러매고 양구를 떠났습니다. 나는 결의의 향내가 되고 싶습니다. 가야토기와 살갗같이 우울한 듯 안으로 밝고 비바람에 시달린 바위의 살결같이 거칠고도 푸근한 어머니의 손등을 그리고 말 것입니다. 어머니가 끓이시던 시래기국 맛을 그리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잡아 끌던 어머니의 손이 탯줄인 것을 나는 압니다. 입진 가지 끝에 바람이 부는 겨울 그립습니다. 시가 내게로 왔다. 김용택